안녕하세요. 김명진 경영 컨설턴트 김명진 강사입니다. 4월 27일 월요일, 저는 오늘 캐나다 이민 리밍턴이 살 길이다. 탈한국 기회의 땅 일한 만큼 대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제 나눌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뭐 앞서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리밍턴 지역에서 10년을 거주했고요. 캐나다에 처음 와서 1년 8개월을 윈저에서 거주하다가 이제 리밍턴으로 이사를 와서 지금 10년째, 11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리밍턴 지역은 캐나다의 최남단 지역으로 이제 기후가 온화하고 이제 농작물이 잘 자라고 이런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그큰 농장 그 경작지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농장만 있는 그런 이렇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이 아니고 교육, 그다음에 레저, 그다음에 직업, 그다음에 제조업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이자 그러니까 굳어 이제 윈저에 정착하지 않고도 윈저에서 리밍턴까지 45분, 그다음에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리밍턴까지는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인프라를 저희 리밍턴에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요. 농장을 평생 직업으로 과연 할수 있느냐? 많은 챌린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교육 받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부지런하게 일을 하실 수 있다면, 그 농장에서 꼭 이제 처음에 물론 제너럴 레이버로 시작하지만, 그 많은 잡이 있어요. 뭐 농장에서 뭐이 농업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마케팅 팀, IT 팀, 그다음에 컨설 팀, 뭐 그다음에 이제 수송 팀, 그다음에 뭐 세일즈, 뭐 이런 저기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는 그 오피스 직원만 100명이 넘었을 정도로 이렇게 큰 회사들이 종업 농업 회사인 회사들이 많습니다. 또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바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 비자로 오고 싶어요라고 하시는데 이 농장에 오시는 많은 일꾼들은 뭐 가족이 있더라도 이제 고국의 가족이 있더라도 멕시코, 과테말라, 혼두라스, 뭐 엘살바도르, 그다음에 자메이카 이런 뭐 남미 지역에서 중남미 지역에서 많이 오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이런 팜에서 이제 오래 뭐 10년 이상 일을 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윈저스타나 이런 그 신문 뉴스페이퍼에서 보던 것처럼 이 농장 일꾼들과 그 여러분들과 이제 경쟁을 했을 때 이제 그 이런 일들을 해보지 않고 또한 이런 기후에 제가 멕시코 여름에 두번 갔는데요. 거기 기후가 이제 여기 그린하우스 안에 기후가 똑같아요. 근데 그린하우스하고 더워서 일을 못해요. 뭐 이렇게 하시고 힘들어요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냉장 창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킹 냉장 창고도 있고 농업 잡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패킹하는 저기 하베스트 워커, 그다음에 제너럴 팜 워커, 그다음에 이제 뭐그 농장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는 그런 잡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학 후 이민은 이제 저희 그 리밍턴 지역에서 한 35분 떨어져 있는 세인클레어 칼리지에 가시면 1년 과정 또는 2년 과정, 물론 3, 4년 과정도 있어요. 올해부터 세인클레어도 이제 4년제 비즈니스 과정이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간호학과도 물론 4년 과정이 나와서 세인클레어도 이제 종합 이제 4년제 2년제 4년 1년제 4년제 대학이 이제 된 거고요. 규모도 굉장히 커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1년 과정을 다니면 주로 이거는 이제 아주 젊으신 분들이 뭐 아이 없고 그런 분들이 방학 없이 8개월을 해서 졸업 후에 1년의 취업 비자를 신청해서 그 사이에 이제 신분을 얻어서 이제 영주권까지 받는다. 온라인은 지금 현재 그 4월 27일 기준으로 신청은 89일이 걸리고 페이퍼 신청은 139일이 걸리니까 취업 비자 신청 후 워크퍼밋 나오는 동안에 이제 신분을 계속 유지 임플라이드 스테이터스로 합니다. 그 유지를 하면서 이제 계속 일을 하면서 취업 비자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1년을 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요 과는 용접, 비즈니스, 헤어 디자인, 오피스, 행정 등 1년 과정이 있고요. 이게 시간이 빠듯하고 이제 하나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 없을 만큼 이게 타이트하게 이게 저기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
부부가 서로 아니면 혼자서 이런 저기 플랜을 잘 짜고 시간을 빠듯하기에 시행착오 없이 빡빡한 플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년짜리 과정은 여름방학이 이제 4개월 동안 두번 있죠. 그래서 졸업 후에 3년 취업 비자를 신청을 하고요. 가족 및 자녀의 교육 플랜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 동안에 충분한 도전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농장 조경학과, Horticulture, Computer Science,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이제 기계에 자신이 있다면 로봇 자동화, Industrial Automation Robotics, 그 다음에 기계, Mechanic, 예, 도전을 해볼 만합니다. 특히 이제 농장 부분에서 이제 기계 고치는 기계 제너럴 메인터넌스 워커의 이제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농장 일도 하시면서 이제 기계를 다루실 수 있다면 기계 전자를 다루실 수 있다면 농장도 굉장히 자동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해볼 만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현실. 낮에 태권도 관장, 밤에 택배 알바, 오늘도 버틴다. 뭐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 조선일보 4월 27일자 기사고요. 코로나의 자영업자 슬픈 투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원 70명에서 10명, 월세도 못 내, 태권도장 차 밤새 돌아 2만 원, 새벽 택배 알바 돌리자, 건당 배송비 반토막, 태권도 체육관장 김모 39세 하룻밤, 오전 1시 태권도 도장하고 기상후 삶은 계란 두 알로 야식, 오전 2시 30분 체육관 차량 운전해 서초동 물류센터에서 대기, 오전 3시 30분에서 5시 45분 배송품 15개 수령 방배농 인대 총 20km 돌며 배송, 오전 6시 15분 집 도착, 샤워 후 지침, 3시간 45분 자네요. 10시에 기상후 태권도장 출근, 새벽 2시 54분 휴대전화에 금일 물량 20건 이하라는 쿠팡 측 메시지가 왔다. 김씨 통장에 배송비 22,000원 입금.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의 현실인가 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2년 동안 유학을 하고 그다음에 캐나다에 왔을 때는 제가 통장에 돈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유사한 생활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캐나다에 와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때 저희 큰 아이가 15개월에서 18개월 뭐 정확하게 이제 기계를 따져 15개월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두딸 이제 둘째 딸 이제 그러니까 둘째가 그때 이제 와이프가 임신 중이었고요. 그래서 2008년 1월 22일에 왔을 때 저희 아이가 이제 11월 달에 태어난 상태였고요. 제가 이제 2월 초부터 이제 계속 일을 하다가 이제 5월 달에 이제 풀타임이 됐고 5월 달에서 이제 10월 달까지 이제 농장에서 이제 제너럴 레이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달부터는 이제 관리자로 이제 슈퍼바이저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제가 그 5월부터 10월 사이에 잡을 두 개를 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편의점이 보통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일을 잘안 주니까 이제 월수금은 이제 A 편의점에서 일하고 화목토는 B 편의점에서 일하고 저는 이제 윈저에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윈저 지역에 있는 편의점에 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 리밍턴에서 이제 풀타임을 다니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또뭐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그런 잡을 뭐 2시까지 일을 하고 또 새벽 6시에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8개월 동안 돈을 모아서 이제 리밍턴에 있는 하우스로 이제 1년 8개월 만에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우스 생활로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2009년 8월부터 2012년 8월 딱 3년 동안 제가 하우스에서 렌트로 살았고요. 리밍턴에서. 그다음에 2012년 8월부터 이제 제가 집을 이제 사서 지금까지 이제 집에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제가 그 다운페이 없이 그뭐통어 저기 세금 환급을 받고 연금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그 짧은 시간에 작업을 해서 돈을 이제 한 3, 4만 불을 이제 다운페이를 해서 이 집을 모기지를 얻어서 이제 사게 됩니다. 그 과정이 저는 참 힘들었지만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동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다 경쟁, 비싼 사교육비, 고용 불안, 과로, 은퇴의 불안, 리스크의 취약, 더 나은 기회, 비싼 집값, 과도한 경조사. 저희 여러분들 여기 리밍턴에 오셔가지고 두 분이 이제 풀타임으로 2년 정도 근무를 하면, 그리고 신용카드 잘 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도 할부로 좀 저렴한 거 이렇게 사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2년 후에 크레딧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리고 이제 영주권도 받게 되면 최소 5% 정도로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괜찮은 뭐 살만한 집은 30만 불에서 한 50만 불 사이인데, 30만 불은 이제 두 집이 붙어 있는 타운하우스, 50만 불은 이제 싱글 하우스, 이렇게 뭐 60만 불 고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캐나다 달러가 1달러에 9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뭐 4억 5천 정도면은 이제 아주 드림 하우스를 뭐살수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렇게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입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컨셉은, 저도 물론 한국에서 뭐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제 돈도 같이 잘 벌고 그리고 이제 뭐 직장도 괜찮아서 저희도 이제 수입이 웬만큼 있었는데요. 일단 와서 어떻게 하면 가지고 온 돈을 쓰지 않고 그 집을 이제 집에 이제 다 페이를 하고, 이렇게 뭐 페이먼트, 주로 페이먼트가 나가는 게 집하고 차에서 보통 60%, 캐나다 평균으로 50에서 60%를 그쪽으로 페이를 하는데, 뭐 한국에서 이제 모아온 돈을 이제 집에 다운페이로 이제 거기 쓰게 되면 그만큼 이제 월 불입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오셔가지고 돈을 안 쓰는 방향으로, 물론 뭐 차가 많이 고장 나니까 새 차를 사서 이제 아뭐 오래 타야지, 모릅니다. 예, 몰라요. 뭐 1년 있다가 잘안 될지 2년 있다가 안 될지 모르는데요. 일단은 캐나다에서는 모든 것을, 모든 레이버를 이제 비싸기 때문에, 뭐 제가 올해 저희 그 잔디 관리 서비스를 600달러에요, 한 1년에. 그거를 캔슬하고 자기가 직접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잔디 관리 서비스를 지금 5월 달에 받았으면, 4월 5월에 받았으면 저는 지금 300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캐네디언 타이어나 이제 월마트 같은 데서 재료를 사다가 제가 직접 땀을 흘려서 60불에 이거를 잔디를 관리를 해가지고요. 잔디를 굉장히 잘 관리를 했죠. 그래서 그 잔디를 관리를 해서 이제 뭐 전문가가 한것 비슷하게 이제 아주 아주 푸르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몸으로 뛰면은 이제 비용이 줄어들고요. 자동차 엔진 오일을 뭐 저기 뭐 합성 신세틱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샵에서 10만 원, 100불 받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자기가 직접 하면 45불, 그래서 55불을 이렇게 아낄 수 있고, 자동차 이제 브레이크 패드나 로터를 간다 그러면 뭐 샵에 맡기면 400불 정도 드는데, 집에서 직접 갈면 한뭐 150불 정도, 250불을 세이브를 한다든지. 이거 뭐 토요일 날뭐한 반나절 해가지고 다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뭐 간단하게는 뭐 저기 뭐 타이어 로테이션, 뒤에 있는 거 앞으로 돌리고 이렇게 크로스로 오버하는 해가지고 하는 작업이 보통 이제 샵에 가져가면 한 60불, 50불, 60불 되는데, 집에서 하면은 뭐 돈이 안 들죠. 뭐 물론 장비가 다 바퀴를 다 빼야 하는 물론 수고가 있지만. 그리고 뭐 마루를 이제 뭐 전체를 다 깐다 그러면 재료비 이렇게 해서 한 4,500불, 5,000불 드는데, 이걸 누구한테 맡기면 한만 불을 더 줘야 돼서 15,000불을 내야 된다. 뭐 이거는 많이 하는 사람은 없는데, 뭐 지붕도 뭐 자기가 직접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붕을 제가 2014년인가 해서 한 6년 전에 한 4,500불, 450만 원 주고 지붕을 다싹 갈았거든요. 지붕이 이제 15년마다 한 번씩 갈아야 되는데, 이거를 뭐돈 주고 맡겼는데, 이거를 만약에 직접 한다 그러면 아마 한 400, 800불 정도면은 될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3일 정도의 작업이에요, 저기 그거는. 그리고 또뭐 사다리로 타고 올라가는 위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 4,500불 중에서 이제 재료값은 한 800불 정도 되죠. 이거를 이제 본인들이 할수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말이 좀 새나가는 학생 주신청자가 방학 풀타임 학기 중 20시간을 근무하고 캐나다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보통 14살부터 팜에서 일하고 일하는 학생들이 많고 15살 때부터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르바이트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뭐 토요일 날도 뭐 일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나디언들의 이제 근무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만 딱 졸업하고 이제 언어 뭐 랭귀지 배리어도 있고 경험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캐네디언들하고 경쟁을 하기가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일을 함으로써 이제 얘네들하고의 갭을 이렇게 줄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소득 약 1,000불을 이제 벌을 수가 있어요. 학기 중 20시간 근무해서 안 캐는 예를 들면은 20시간을 근무하면은 14 곱하기 20은 280불 곱하기 4 하면은 뭐 거의 진 베케이션 페이까지 1,000불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1,000불 그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때 물론 돈을 한 2,500불 가까이 벌겠지만 2,000불에서 2,500불 벌겠지만 그래도 뭐매뭐 일하고 안 하고 뭐 중간에 쉬고 뭐 이런 것저것 감안해서 1년에 12,000불의 소득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취업 비자로 이제 농장을 이제 오픈 퍼밋으로 농장을 1년 내내 근무하면 이제 10월 1일부터 이제 미니멈 웨이지가 14불에서 14불 25.5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농장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6일을 근무해야 되는 특성이 있고요. 제가 이제 농장 두 군데서 일을 했었는데 제가 인터뷰를 이제 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매니저라서 이제 사람들을 뽑는데 토요일 날 일을 할수 있는지 제가 물어봅니다, 항상. 그래서 토요일 날 일을 못 한다거나 토요일 날 일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 토요일 뭐 이러면은 일단 얘는 토요일 날 결석을 할수 있다고 해도 결석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채용을 거의 안 했, 뭐안할수 있으면 안 했다고 보고 있죠. 왜냐면 주 6일 근무가 이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뭐 50시간, 60시간 일을 할 때도 있고 뭐 겨울에는 일이 없어서 한 30시간 일을 한다고 보면 막 그거를 쭉 땡겨서 이제 뭐 휴가도 가고 뭐 공휴일도 있고 이것저것 다 하면은 이제 1년 평균 근무 시간은 일주일에 44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4% 이제 휴가비를 적립하고 이제 52주 하면 대략 세전에 33만 3천 불 정도를 벌게 돼요. 그래서 가구 총소득은 학생 배우자 합쳐서 연 45,000불에 이제 소득을 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세금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가족 기본 공제가 뭐 12,000불 개인 24,000불 그다음에 자녀 몇당 5,000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4명 기준으로 이제 18% 정도 된다고 보면 월 이제 두 부부가 3,000불 정도를 이제 벌어들일 수가 있어요. 자녀 2명 기준의 정부 양육비는 약한이제 학생이 된 다음에 18개월 있다부터 이제 Child Tax Benefit이라는 이제 연방정부하고 주정부의 양육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아이 둘에 대략 한 1,300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한 45,000불 되면 양육비가 이제 아이 둘에 한 900불 정도 될 거예요. 이제 이거는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얼마라고 다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두개다 합치면 총 수령액은 4,300불이에요. 4,300불 정도면 캐나다에서 참 살만합니다. 매니저는 이제 슈퍼바이저를 관리하는 이제 그 부서를 관리하는 이제 캐나다에서는 상당히 높은 그 매니지먼트의 직급인데 총 수령액 4,300불을 세금을 떼고 벌으려면 혼자서 연봉이 각약 8만 불이 돼야 돼요. 근데 연봉이 8만 불이 혼자서 8만 불을 번다는 게그 잡을 그런 잡을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캐나다에서 뭐 경력도 뭐 보통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도 많이 관리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스킬이 이제 그 경영 관리 스킬이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매니지먼트 잡인데 이 돈을 이제 두 부부가 이렇게 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캐나다의 이제 기본 평균 소득이 개인 평균 소득이 한 4만 5천 불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부부가 합쳐서 이제 9만 불을 번다고 보면 두 부부가 9만 불벌때 이제 대략 한 5,500불 되니까 캐나다의 거의 평균에 근접한 농장에서 이런 수입을 낼수 있다는 거죠. 차량 유지비를 이제 차량 두 대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 뭐 이것저것 해서 월 800불로 보고 세컨카는 차량을 굉장히 좀 저렴한 거를 사시고요. 그다음에 자차를 빼버리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차가 퍼졌을 때 그냥 뭐 버린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차량을 한대 추가해도 뭐 돈이 뭐 많이 안 올라갑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세컨카 추가했을 때한 30, 월 35불 더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되지 않아요. 뭐. 그리고 자동차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서 정착하시려면 자기가 직접 고쳐야 되는, 너무 비싸니까요. 뭐차 한번 고장 나면은 차 세우고 그다음에 렌트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하거든요. 집에다가 세워놓고 뭐 이렇게 해서 빨리 고쳐가지고 타고 다니고, 이제 뭐 샵에 맡기면 이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뭐 순위가 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차량과 하우스 유지비는 총 소득 대비 60%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월 2,500불을 넘지 않게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덜쓸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약이 정도로 이제 세팅을 하고 연말 세금 정산, 모든 저축은 은퇴연금 저축으로 불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해서 이 돈을 모두 다 빼내가지고 이 저기 다운 페이먼트에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캐나다에서 5% 가지고 집을 일단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를 안 깔면은 이제 모기지 그 저기 부도 인슈런스, 디폴트 인슈런스를 사야 되지만요. 진행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영어는 저기 생클레어 칼리지를 가려면 제가 이제 생클레어 칼리지에 이제 학생들 리크루팅하는 이제 에이전트로 있는데, 그 영어를 끝내고 이제 어학 연수 과정 없이 오면 좋습니다. 그래서 IELTS 5.5를, 그리고 이 정도 영어를 좀 해야 여기 와서 뭐 정착하는데 좀 쉽다고 뭐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학연수 조건부 입학이 끝나는 시점에서 학과 프로그램이 없으면 150일의 학생 공백 기간과 자녀를 무상 교육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계속 뭐 어학연수를 등록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빨리 와가지고 여기서 정착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어학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과 과정을 가는 게 이제 일단 안정적이죠. 이제 막 급하지 않습니다. 일단 어학 다니면서 여기 정착하고 뭐 새로운 문화에 정착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물론 어학연수를 해서 이제 레벨 8 맞춰가지고 할수 있는데, 뭐 이렇게 좀 비용 코스트 세이빙 측에서 이제 그 어학연수를 다니면 이제 학생 저기 뭐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까처럼 말한 그 돈을 벌 수가 없죠. 이 수입 시나리오를 맞추기가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영어는 끝내고 어학연수 과정 없이 올 것,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어학연수를 해야 할 경우 입국 및 학업 계약을 잘 이제 저하고 이제 설계를 해야 되고요. 방학을 잘 활용해서 계속 일할 기회를 얻기를 바라고, 한국에서 이제 지게차와 스페니쉬는 배워가지고 오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저도 이제 스페니쉬를 할줄 알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작업 지시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게차, 저는 저기 공인 지게차 강사죠. 그래서 제가 지게차를 사내 자격증을 주는 이제 그 인스트럭터로 있고요. 그다음에 초기 정착 비용에서 집과 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저축을 한다. 여기에 뭐 포인트를 좀 잡고요. 그다음에 영주권 받기까지의 버티기. 학생 신분에서 리밍턴으로 윈저 생클레어 대학까지 통근을 위해서 가족의 경로 차량을 이제 두대 이제 구입을 하고,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생클레어 가고 한 사람이 농장 다니고 이제 애들 케어하고, 토요일 공휴일 이제 야간, 뭐 여기는 워낙 그 40몇 개의 농장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농장입니다. 뭐 많은 큰 농장은 뭐 1,000명 넘는 그런 큰 회사도 있고요. 뭐 작은 농장은 그리고 기본이 뭐 50명 이상 되는 그런 농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 기간 동안 주 20시간, 주로 이제 토요일이나 공휴일 날 일하면, 그리고 이제 연휴 이런 때 일하면, 뭐 크리스마스 이럴 때 일하면 좋아합니다. 방학 4개월간 풀타임을 최대로 활용하면 1년 학비 14,000불은 충분히 벌어들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인 피드백 및 직무 교육, 네, 생활 및 정착 상담 서비스. 제가 이 분야에서 또 올해 10년 이제 경력이 이제 되어 가니까 저를 많이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1년 내내 일할 경우 9개월 총 1200시간 영어 점수로 지원 최소 가능한 온타리오 부족 직군 영주권 자격을 확보. 제가 이제 IELTS 7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한 15년 전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아주 짧은 기간에 그 점수를 내기 위해서 아주 시간을 집적을 해가지고 이제
reading, writing, 이제 listening, 그 speaking, 그거를 이제 아주 그 유형별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이제 그 IELTS 7점을 이제 취득을 했는데요. 그런 노하우를 이제 저하고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주권 취득 후에 이제 은퇴 연금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회사에서 그 직원들의 그 은퇴 연금을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뮤추얼 펀드 이런 거를 이제 더 설명을 해주고 등록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직원들이 물어보면 이런 거에 고충을 서로 그 특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금이 지금 연금 상품이 거의 20%까지 빠진 경우도 있는데. 연금은 이제 그 20년 뭐 30년 뭐 은퇴까지를 바라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빼면은 이제 지금 한 20% 잃었죠. 그게 그거를 뺀 돈을 다시 내년에 이제 소득으로 이제 더 보고가 돼요. 연금을 이제 붓는 거에는 이제 소득이 면세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이제 다 이제 소득이 낮춰져서 그걸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 뭐 양육비 같은 거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제 연금을 더 붓고 이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그 저기 작년 그 23.6%가 자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좋은 연도예요. 그래서 제 이제 오버롤은 18.4%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금 가입 기간 시작부터 새로운 회사에 와서 가입 시작한 것부터 지금까지 이제 작년 12월까지 23.6%가 자랐는데, 이렇게 한 20년 자라면은 한 15만 불이 1억 5천 정도가 20년 후에는 20년, 30년 후에는 50억 가까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휘청거리면 뭐 그때 해 수익률이 확 떨어지고 그거를 다시 그때까지 이제 20% 잃은 거를 다시 회복할 때는 한 2, 3년씩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최초 주택 구입 연금 인출, 부부 합산 소득, 주식 뮤추얼 펀드 투자, 자녀 장학 적금, 부동산 재투자, 학원 및 진학 상담, 직무 업그레이드 상담, 성공을 위한 설계. 저는 이거를 제가 누구의 이렇게 조언보다도 이 생활에 부딪히면서 직접 터득하면서 요거를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리가 된 지금 상황에 있었고요. 이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리밍턴에 대략 이제 한인 인구가 20명에서 30명 정도예요. 저희 가족이 저희 애가 셋이니까 5명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뭐 지인이 또 와가지고 또 그 가족이 4명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아는 리밍턴 요 부분이 한 13명, 20명 중에 한 13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얼굴을 아는데 이분들 뭐 국제결혼 하신 분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리밍턴에 있는 한인들은 제가 거의 다 압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도 많이 오셔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또 이제 여기 또 캠핑장이 주변에 5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캠핑도 가고 뭐 이제 사냥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 꽁하고 칠면조 사냥도 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여기 그 5대호 중에 그 호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낚시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배 타고 이제 뭐 좀 이렇게 좀 돈도 많이 모으셔고 이제 보트를 사시면 또 보트 타고 또 미국 오하이오까지 가고요. 페리에 또 차를 넣고 또 가서 놀이동산도 가고 이거 굉장히 또 그 관광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국립공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리밍턴 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밤에 아무 때나 나가도 뭐 누가 뭐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굉장히 또 안전한 도시죠. 참고로 저를 소개하면 이제 저는 이제 그 캐나다에 와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일단 2년 제가 유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니지먼트를 이제 10년 경력을 했고 인사, Human Resources, Health and Safety, 그다음에 Environmental, 그다음에 Operation, 12년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게차, 크레인, 그다음에 Scissor Lift, 그다음에 Aerial, 그다음에 Lockout 공인 강사이고요. Ontario 안전 Joint Health and Safety Committee Management Certification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캐나다 인사 협회 정회원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제가 또 저기 Human Resources Manager로도 일을 했으니까 또 미국에서 또 미국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의 동시 그 노동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을 채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인클레어 대학의 공식 에이전트고 그 다음에 제가 MJ HR 컨설팅 펌은
운영하고 유아원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몬트리올에서 청소년 단기 캠프를 여름, 겨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민 컨설턴트와 회계사, 변호사들과 연계해서 그 정확한 그 법령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그 필요한 부분을 이제 할수 있도록 제가 또 아웃소싱을 해서 이렇게 업무를 협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의 상담을 원하시면 그 서비스 컨설팅은 이제 info@mjhrconsulting.com 웹사이트, 카톡은 이제 mjdvm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